네, 오늘 상승이 3명이고요. 보합이 2명입니다. 하락 예상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코스맥스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상무 상승장 예상하면서 하이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우 차장 상승장 전망하면서 제일기획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포스코 퓨처엠에 주목하고 있고요. 데일리테마의 현상철 이사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경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조정에 대한 좀 위기감이 있었는데 미국 증시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CPI 지표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지표 발표를 앞둔 상태에서 최근 조정에 따른 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을 해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지속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점에서는 뭐 이런 점은 한국 증시에도 좀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뉴욕 연은 총재인 존 윌리엄스가 내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언급을 해주면서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CPI 지표의 발표를 앞둔 상태에서 지금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점들이 좀 반영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한국 증시 역시 좀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포모 현상으로 보였던 2차전지 종목들이 좀 급락을 해주면서 좀 투심이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실적 호전주로 좀 순환매가 이루어져야만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좀 2차전지 종목들이 좀 흔들린다라면 지수 자체의 반등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좀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중국 7월 수출입 동향이 좀 발표가 되는데요. 수출입 동향이 전월 대비 좀 양호해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국, 대중국 수출입에 대한 부분들이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7월 수출입 동향 발표에 좀 주목해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호전주로 순환매가 들어와야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자, 증시 아직도 쏠림 현상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이 쏠림 현상이 국내 증시, 사실 미국 증시도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이 심했었는데 국내 증시는 훨씬 더 심했었죠. 그러면서 증시의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증시 예측을 좀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가장 크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 포스코 그룹주도 그렇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그렇고 코스피의 포스코 그룹주, 코스닥의 에코프로 그룹주 두 이 그룹주들이 수급을 다 빨아당기면서 다른 종목들을 상당히 좀 힘들게 했었는데요. 그런 현상들이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전일에도 사실 두 종목으로 많이 수급이 들어갔는데 좀 하락으로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 수급이 좀 완화되는 사실 지금 과정 중에 있지만 여전히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수급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쏠림이 완화된다라면은 우선 완화되는 중에는 지금 매도가 나오는 중에는 지수는 좀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증시는 나쁜 분위기다라고 보시는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하락했다는 반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증시도 특정 종목 쏠림 현상들이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들, 지금 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좀 더 예민하죠. 지금 실적이 안 좋거나 향후 예상 실적이 안 좋으면 수급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실적 예상치가 좋은 종목들로는 수급이 들어가고 있고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 시장은 좀 더 신중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지금 실적과 그리고 향후의 실적까지 좀 좋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슬림화시켜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한 부분이 우리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관심 종목은 코스맥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세계 최대 화장품 ODM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EM과 ODM 쪽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좀 브랜드 쪽에 대한 쏠림 현상보다는 전반적인 좀 매출 증가가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국내 법인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좀 아킬레스건이었던 미국 법인 쪽에 대한 매출이 좀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매출단과 함께 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9만 원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좀 11만 원 가까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추가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추가 상승에서 12만 원 선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좀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주에 9만 원대에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네, 이 하이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사실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가장 낮게 전망을 한 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700억 아래까지 좀 예상을 한 데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시장 컨센서스가 한 720억 정도 됩니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2분기 시장 컨센서스 낮아진 컨센서스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선 이 위버스가 좋습니다. 위버스 같은 경우는 SM 아티스트들도 입점을 했고 위버스 멤버십이 시작이 되면서 MAU가 올라가죠. 전체적으로 매출액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향 추세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위버스에서도 흑자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하게는 뭐 아티스트들 이 앨범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앨범 판매 같은 경우는 뭐 역대 최대 앨범 판매량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앨범 매출 최대 판매량이 나온다. 앨범에서 기존에 있는 앨범이 좋고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위버스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흑자 전환해서 2분기에는 실적 뭐 컨센서스 정도가 나오겠지만 3분기부터는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온다. 3분기를 바라보면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이브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위버스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점, 그리고 앨범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리는 점 포인트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